런앤런의 핵심 코너고 제가 가장 주력하는 코너입니다.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런앤런은 모든 코너에 공부가 있긴 하지만 네, 공부합시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코너예요. 네, 한 20분 조금 이제 안팎으로 제가 강의를 집중하는 시간이니까요. 최대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공부합시다를 통해서 살펴볼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매도 타이밍 잡기입니다. 매도 타이밍 잡기, 여기 뭐죠? 네, 아래 하자죠. 네, 한번 하. 하라는 건 뭐예요? 아, 앞에 뭐가 있었구나. 그죠? 지난주에 매도 타이밍 잡기 상을 했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매도 타이밍 잡기 상을 보세요. 네, 오늘은 하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는 일단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뵐 거고요. 지난주에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 상을 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매도 타이밍 잡기 하 네, 2편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의 마지막 편입니다. 요거는 그 지난주에 그 살펴본 정의기는 한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히만 다시 살펴볼게요. 매수와 매도를 잘하는 게 성공적인 주식 매매예요. 그죠? 매수와 매도는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중요해요. 뭘 더 우선순위를 두긴 어려워요. 다만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매도는 매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따지면 매도가 매수보다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매도에 포커스를 두고 볼 거예요. 자, 좋은 매도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잘못 샀으면 빨리 팔아야죠. 조금 떨어졌을 때, 그죠? 나중에는 못 팔아요, 물려서. 최소화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켜준다. 잘 매수했으면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팔도록 노력해야죠. 그렇다고 최꼭대기에서는 못 팔아요. 네, 꺾이는 거 보고 팔아야 됩니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 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하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매도하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홀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이 종목을 보유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단순히 그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면 보유하는 것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면 매도해야 돼요. 내가 얼마에 샀던, 물렸던, 수익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실 때 주식 투자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실 겁니다. 자, 매도는 오직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기반하여 결정한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매수 단가는 매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시장은 투자자의 매수 단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종목이 반토막이 났던, 3분의 1 토막이 났던 시장은 냉정해요. 너 많이 물렸네. 내가 좀 올려줄게.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은 종목을 보유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앞으로의 전망에만 기반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이익 실현뿐만 아니라 손절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손절매를 절대 안 할 순 없어요. 어떠한 시기든 손절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때는 아프시지만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돼요. 썩은 부위는 도려내고 그래야 새살이 납니다. 주식에서 종목은 많아요. 주식을 할 시간도 많아요. 결국은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준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시켜드릴 겁니다. 주가의 위치와 관계없이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될 경우 매도 타이밍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아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매도 타이밍, 장대 음봉 플러스 대량 거래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주식 공부를 조금만 하셨으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런앤런은 이제 기초 강의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초 강의죠.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입니다.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은 장대 음봉인데 잠수했네요. 네,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입니다. 주요 수급 주체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자, 볼게요. 종목은 남영 비비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이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제한적으로 여기 뭐 급등했지만 윗골이 달렸고 이렇게 슬슬슬슬 가다가 여기서 뭔가 조짐이 안 좋아요. 그죠? 조짐이 살짝 안 좋았어요. 뭔가 윗골이 아랫골이 달리는데 음봉이고 거래량도 조금 실렸는데 요때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가 팍 터지니까 일단은 요런 형태가 나오면 주가가 좀 더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어차피 주식 매매에서 절대적인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치밀하게 내가 한 달, 두 달 연구를 해서 이 종목은 내가 무조건 장기로 홀딩 이러신 분들은 이럴 때도 뭐 매도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매수해서 몇 년 가져가는 투자를 하길 원하진 않죠.
네, 매수하고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이 안으로는 승부를 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일단 대량 거래라 장대 음봉에는 매도를 쳐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분석을 하실 때 깊이 있게 하시기가 사실 어려워요. 여건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공부하실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공부량이 좀 적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높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좀 나으실 수 있죠. 그 대량 거래량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거래가 많이 당연히 붙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시장가로 밀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대량 수급의 이탈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5일 이평선까지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손실이라는 거죠.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이때 매도를 잘 못 하세요. 왜냐면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손실이 크잖아요. 마이너스 10%, 15%, 20%가 한 번에 찍히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겠어. 하지만 그래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장대 음봉 뒤에는 더 큰 하락이 나옵니다. 장대 음봉 뒤에는 네, 더 큰 하락이 쭉쭉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매도를 했으면 이제 1,600원에 매도할 수 있는데 이걸 가져가면 1,200원까지 마이너스 10%, 15%에 손절매할 수 있는 걸 마이너스 30%, 35%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때 가서는 더더욱 매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대량 거래량 장대 음봉 이 두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 신호입니다. 기초 강의예요. 기초 강의. 굉장히 기본적인.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시겠지만 런앤너는 이제 기초 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삼위각기입니다. 삼위각기 보시면 이때부터 일단 추세가 안 좋아요. 그 이평선이 다 위에 있고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역배열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장대 음봉이 툭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실렸어요.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은 더 떨어지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어때요?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은 더 가겠다는 신호예요. 주식은 항상 뭔가 하나를 배우면 그 반대로 뒤집으면 똑같이 반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대 음봉 대량 거래량은 매도 신호고요.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은 매수 신호죠. 거래량이 없으면 그건 약간 페이크일 수 있어요. 이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든 삼위각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대부분 손실이겠죠. 여기까지 갔으니까 계속 떨어졌어.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까지 터졌으니까 더 손실이에요. 그때는 진짜 팔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파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음봉이 한 번 더 떨어져요. 1300원 정도에 손절할 수 있는 거를 동전주까지 거의 가지고 가야 돼요. 980원 정도까지. 이때는 더더욱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땐 진짜 꽉 물려서 빠져나오기 전까지 엄청 고생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자 어떤 종목을 내가 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5천 원까지 갔어요.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만 천 원까지 회복돼서 10% 수익으로 팔았어요. 그때까지 걸린 기간은 5년. 이때 이 사람은 수익을 봤을까요? 자 내가 5년 전에 만 원을 주고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5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그래도 계속 홀딩하니까 만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그럼 수익률은 10%. 걸린 기간은 5년. 이 사람은 수익을 봤을까요?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왜? 5년 동안 가져갔던 기회비용은 둘째치고 5년 동안 홀딩했던 그 가슴 아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반토막 났을 때까지 계속 바라보는 그 계절을 바라보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 마음. 그 마음적인 손실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웬만하게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물린 종목을 계속 가져가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종목을 확실하게 분석해서 내가 진짜 이건 장기 투자. 이렇게 굳은 결심하셨으면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물려서 가는 그 마음적인 손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현격하게 커요.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신호가 나올 때는 일단 빠져나오셔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산 난이 있더라도, 다시 산 난이 있더라도, 이것도 말씀드리면 일단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죠. 일단 매도를 하는데 아 이거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반등을 해? 그럼 그때 다시 사시면 돼요. 자 주식은 매도한 종목을 다시 보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죠? 매도하고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팔면 되죠. 내가 매매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수수료는 좀 나가겠지만 네. 기회비용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식은 언제든 사고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산 종목이니까 아유 끝까지 간다. 5년, 10년 보유했는데 어떻게 파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단순히 주가가 어떻게 될지만 보고 그것만, 그 가능성만 보고 네,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장대 음봉에서는 매도인데 위치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갭상승했다가 장대 음봉이잖아요. 어쨌든 매도입니다. 자, 장대 음봉 플러스 대량 거래량은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떤 위치든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 일단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상승했다가 꺾였지만 어쨌든 장대 음봉 대량 거래예요. 그러면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보다시피 등하고 밀리죠.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주가가 위에서 장대 음봉 대량 거래, 횡보하다 장대 양봉 대량 거래, 하락하다 장대 양봉 대량 거래 상관없어요. 어쨌든 장대 양봉 대량 거래는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다는 신호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갭으로 일단 떴죠. 갭으로 떴는데 장대 음봉 대량 거래 실립니다. 그러면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죠? 차트 볼까요? 네, 하락 가능성이 높죠. 하락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쑤셔 박았습니다. 이거는 쑤셔 박았어요. 네, 쑤셔 박았어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 대량 거래는 위치와 상관없이 매도 신호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요.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어. 그럼 그거는 페이크일 수 있어요. 그때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모멘텀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요. 자, 보면은 요게 이제 장대 항목 나온 다음에 횡보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진짜. 근데 거래는 전날이랑 비슷해요. 이건 뭐지? 이거는 매도세가 크지 않았는데 호가가 없어서 주가가 밀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뭔가 매도가 많이 나온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회복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뭐가 실리면 안 좋다? 거래량이 실리면 안 좋다. 네,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최소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매하실 때 당하시는 경우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신고가 종목이에요. 이건 간단히만 볼 건데요. 그 신고가 종목은 추세 이탈이 없으면 홀딩을 유지합니다. 고가를 치고 가고 있는데 그냥 많이 올랐네 하고 팔 필요는 없어요. 추세 꺾이는 거 보고 파시면 돼요. 매도는 추세가 꺾이는 지점을 확인한 다음에 매도합니다. 그죠? 예측 매도하지 마세요.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합니다. 강조하는 내용이죠. 신고가 종목은 매물대가 없어서 작은 매수에도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죠? 신고가라는 것은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너무 기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하면 주가가 팍팍팍 올라갑니다. 그건 수익 최대한 끝까지 누리셔야죠. 차트를 통해서 볼 텐데요. 일단 시젠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어요. 이 선 긋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선 긋는 연습.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평화롭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샀을 때 여기에 사면은 지금 이 위치에서 수익이 100%가 넘어갔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럼 아이고 많이 먹었으니까 매도하자. 아니에요. 왜? 추세가 안 깨졌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왜 팔아요? 올라가는 게 꺾이면 예를 들어서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 터지든지 아니면 뭐 5일 이평선이라도 깨지든지 상승 추세선 이탈하든지 뭔가 매도 신호가 나올 때 팔아야지 잘 가고 있는 걸 팔 필요는 없어요. 잘 가고 있는 건 가게 두세요.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시는 게 좋다. 보면은 이제 미스터 블루인데 또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20일 이평선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은 뭐 5일이면 5일, 20일이면 20일, 이평선 깨지면 팔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대응을 하셔야 돼요. 또 보시면은 21일 평선 타고 잘 가다가 여기 꺾이잖아요. 음봉 나오면서. 이때 매도하시면 돼요. 꼭대기 못 팔아서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여기서 매도했으면 더 갔었을 수도 있는데. 네. 최꼭대기 매도는 못 해요. 상승 추세 깨질 때까지. 깨질 때까지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그 21일 평선이 깨질 때 매도를 안 하면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 못해도 여기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매도 안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상승폭 다 반납하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인데 네, 추세가 꺾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마지막인데요. 네, 종목은 동진 세미켐입니다. 보시면 상승 추세가 좋아요. 5일 이평선 타다가 20일 이평선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많이 났으니까 팔아야 돼요? 이것도 100% 이상 수익인데 팔아야 되나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추세가 안 깨졌으니까. 아, 계속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걸 뭐하러 팔아요?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 것은 잘 가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아니면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떠한 매도 신호가 나올 때 그때 가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머리 꼭대기에서는 못 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깨에서 팝니다. 머리 꼭대기를 찍고 떨어질 때, 발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무릎에서 매수하시고 머리 꼭대기를 찍고 내려갈 때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예측도 물론 해야 돼요. 예측해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대응은 매도죠. 매도의 기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제가 매도 타이밍 잡기 기본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주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지난주 강의를 보시고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제가 다양한 공부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라든지 많은 공부 자료들 얻고 싶다. 내가 공부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시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제가 평일 장중에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